집 언제 치우니? 점장한테 청소를 해야 되겠어. 아이고. 안녕. 안녕. 너무 피곤하다. 졸려. 씻어야 되는데. 아, 이 안이라고 하지 말고. 일찍 자고 싶다 좀. 요즘 좀 불면증인가봐요. 잠이 안 와. 아니 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겠어. 잠이 안 들어. 아이 아니라고. 네, 밥 먹었습니다. 네, 저녁 먹었습니다. 앞에 조명을 깔아놨지, 내가. 좀 전에 틱톡 라이브 켜봤는데, 뭐 이상한 게 날라와, 자꾸. 그 뭐, 못 끄나? 그거? 딱 나는 이거 마시고 자러 갈 거예요. 아, 집좀 치워야 되는데 지금 집이 난리가 아니다. 좀 쓸데없는 거 좀 다 버려야지. 아유.
그거 못 끈다고? 그럼 보내지 마. 그거 말라고 보내. 보내줘, 보내줘. 아니, 나안 하면 되겠다. 여러분, 다시 감기가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요, 감기가. 그래서 어제 병원 갔다가 이번 감기 너무 세다. 겁나 끈질겨. 겁나 끈질겨. 저 냉장고 쟤는 라이브만 키면 자꾸 저런다. 나 며칠 쉴 시간이 없어. 바빠 바빠. 그뒤 3주 동안 밖에 가지 마. 감기가. 아, 스트레스 받네. 그래, 틱톡으로 그거 쏘지 말라고. 그 맛있는 거사 먹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틱톡 라이브 안 해야 되겠다. 컨디션이 그닥 좋진 않아요. 아, 좋지 않고.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딱좀 쉬는 날집 한번 싹 치워야 되겠다. 지금 여기만 보면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뭐 그냥 참고요, 참고.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냐고. 야,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 아. 아, 씻는 것도 너무 귀찮고. 아, 모자가 뒤에 색이랑 동일화가 돼서 머리가 없어 보인다고. 이러면 됐나? 그럼 머리카락 있잖아. 오늘 그냥 회사 갔다가 스케줄 있어서 잠깐 갔다가 그 회사밥 먹었어요, 회사밥. 먹고 약을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못 먹었어. 침이나 볼까?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대머리인 줄 알았어? 빈이었다. 집이 난리다 난리야. 네트워크도 안 돼, 네트워크도. 왜 이러는 거야, 집. 아니, 네트워크가 안 돼. 아. LTE도 안 터져. 인터넷도 안 돼. 아유.
TV도 안 된다. 집이 왜 이래? 진짜 아우 연결 됐잖아. 왜 이러는 거야? 응? 연결 됐잖아. 왜 그러는 건데? 재시동? 재시동을 해보자. TV가 안 돼. 왜안 될까? 되니? 안 되네. 왜 이러는 거야? 안 돼. 아, 진짜 바보 같네. 다안 돼? 안 해. TV 안 봐. 저번에 비 오고 나서 여기 비다 난장판 돼가지고 그 뒤로 그냥 다 마트에 갔어 그냥. 안 해, 안 봐.
없애버리던가 해야 돼. 아우, 스트레스 받아. 안 해. 고마워, 걱정해줘서. 얼음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아이스다. 아니야, TV는 잘못이 없어. 집이 문제야. 반대쪽에 껴볼까? 잠시만. 내가 또 오기가 있어가지고. 문제야. 있잖아. 안 된다, 안 돼. 아니, 이런 거 다 뚫었는데 왜? 아, 나도 보고 싶다고. 확 초기화 시켜버려, 그냥. 확. 다 없애버려, 그냥. 응? 다 없애버릴까 봐요. 어? 재설정 시켜버려. 아, 근데 이거 재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 말이지. 아니, 네트워크 연결됐어. 됐는데 왜 이런 거야? 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럴까? 진짜 스트레스 받네. 아휴. 아니.
이상하다. 뭐가 문제인 걸까? 에라이, 진짜. 에라이. 하지 말란다. 꺼, 꺼. 필요 없다. 장크 TV 기분 나빠서 너가 터뜨렸다고? 잘했어. 어떻게 지내세요? 바쁘게 지내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이, 자, 이거 보이면은 V를 해달래요. 제가 립 스파이크를 볼수 있... 나... 이게 무슨 소리야? 바람에 키스해달라고. 궁금한 게 되게 많네. 켈빈 클라인 또 언제 촬영해요? 몰라요. 내가 그걸 말해줄 것 같아? 응? 보안이란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아. 공부하러 가고. 하여튼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했는데 잘안 됐어요. 나는 너의 목소리 들리면 졸린다. 너무 밋밋하게 얘기해서 그런가? 전염시켜달라는 건 뭐야? 안 되지. 노래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태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버니 뭐하지? 재밌는 거는 또 같이 보려고 했더만 TV도 안 되고 여기 집 LTE도 안 터진다. 와이파이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 전화도 안 터져. 왜 이럴까? 참, 어이가 없는 집이야. 오늘은 라이브 하다가 같이 잘순 없어. 왜냐면 씻으러 가야 되거든.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 제일 좋아요? 유산소가 좋죠, 다이어트는. 근데 너무 뛰면은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좀 무릎에 좀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 있을 텐데. 이거 좋던데. 그 집에 보면 이렇게 다리랑 팔이랑 같이 잡고 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 파워 조절이 된단 말이지. 그거 되게 좋더라. 무릎도 안 아프고. 우린 가족이지. 아 진짜 산속이라니까 안 돼. 심지어 와이파이도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겨. 그래도 원래 라이브 킬라고 했는데 와이파이랑 한바탕 하고 왔어. 좀 집을 한번 갈아엎어야 될것 같아. 이대로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왜 이러지? 세븐 CD 커버 디자인 위에 글자가 겹겹이 붙어 있는데 그 번지는 거? 그 진짜야 진짜. 그 일부러 그런 거. 막 건져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는. 요즘 운동 잘안 해요. 뭐 노래를 듣고 싶어서 노래를 못 듣는 상황인데 어떡해요? 바람의 키스가 무슨 소리야? 이해를 해보자. 손키스는 아니고 그냥 입는 건가? 그런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게더 낫지 않아? 아, 바람 키스가 휘파람? 이건가? 아, 이건. 이 진영 시그니처잖아. 아이 can't sing cause I have sore throat. 오케이.
컴퓨터를 팔았나요? 팔 생각은 없는데 처분할 거예요. 컴퓨터 이제 안 해서 그냥 랩탑으로 그냥 예, 뭐 이제 업무 같은 거볼 때만 하지, 이제 게임은 이제 평생 안할것 같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친가 쪽이 기독교고 이제 외가 쪽이 불교였는데, 저희 딱 저때부터는 약간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강압적인 것도 없었고, 그래서 무교죠. 생방송으로 먹을 수 있어요. 생방송으로 먹을 수 있어요. 배고파요. 생방송으로 먹을 수 있어요. 나 배고파. 배고프면 뭘 드세요? 먹어. Eat, eat. If you're hungry, eat something. 이거 이뻐. 요즘 자주 즐겨 입는. 이거 긴팔도 있고 반팔도 있던데. 반팔이 그 내가 그 민규랑 세븐 찍었을 때 입었던 거. 이거 이뻐. 똑같은 걸로 한 여러 장 사놓을 걸 그랬어. 앨범 언제 나오는지 저도 모릅니다. 뭐 해봐야죠. 오늘 내 꿈을 꿨어. 아주 달콤한 꿈이었어. 그랬어? 고마워. Thank you. 요즘 즐기는 취미 없습니다. 약간 이제 취미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가 돼버렸어. 그게 뭐 취미라고 하면 취미라고 할수 있겠다. 연산파 어디 빵이다? 무슨 소리일까? 마이 페이버릿 푸드 이즈 들기름 막국수. 언제나 해 먹어도 맛있어. 차갑게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어. 아, 맞아. 나또 1등 했더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어제도 막국수 먹었다고? 맛있지? 나도 먹고 싶어. 나 점심을 밖에서 먹고 들어가지고.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See, face. 아우! 일자 전국시 코리안 사람 맞지? 아 놀리지 말라니까. 이 안으로 놀리지 말라고. 아 진짜 뭔가 했네. 쎄, 아 이게 아무튼 오늘은 너무 늦게까지 라이브 할 생각 없었어. 이것도 다 마셨어. 그러니까 가볼게. 한국어가 안 돼서 라이브가 고통스럽습니다. 난 당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공부 좀 합시다. 한국말 좀 공부하시고 우리 한국어 공부 좀 해주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한국어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화이팅! 아, 자고 싶은데 오전 11시라고? 의과 대학에 합격했다고? 와, 멋있다. 아니, 그, 뭐. 내가 이거를 말을 가르쳐줘도 내가 못 읽는다니까? 어떻게 읽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I don't speak Korean, sorry. Me too. I don't speak in English. 베리 웰. 아이 홉위 런 이치 아더. 응? 잉글리시 앤 코리안. 유 나임 세잉? 렛츠 고. You can do it.
We can make it. Let's go. 힘들어 일찍 일어나 연습하면 불면증 없어진다고? 이렇게 해볼게. 아니 근데 잠드는 게 문제야. 난 일찍은 일어나.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 정도 시간 돼서 졸린 건데, 근데 잠을 못 잔다니까? 미치겠어. 한 4시간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계속 뒤척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나는 씻고 일단 씻을게.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일단은 씻을 것 같은데 내가 차라리 기절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내가 만약에 뭐 씻고 다시 좀 깨서 올수 있으면은 오는데 일단은 기다리진 말고 기다리진 마. 그냥 각자 할거 하고 있어. 나 절대 기다리지 마. 나못올 수도 있다잉. 근데 만약에 좀 씻고 좀 개운 한데 라이브 한번더할수 있겠는데 뭐 이러면은 이제 또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기다리지 마. 나못올 수도 있다잉. 아무튼 나좀 씻으러 가볼게요. 알죠? 가봅니다. 씻으러 가봅니다.